아이고 아이고 선수 아이고 먼데서 오신이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적중에 사는 권판수입니다. 나이는 90 너입니다. 이게 내 시집 와가지고 한 2년 있다가 샀는 게 내 시집도 15살에 왔어요. 그때 일본에 그 여자들 추리가 가는 물이 그 물이 이제 막 강제적으로 시집을 보내가고 아이고 가난해가지고 살아가면 받아가 시집 왔어요. 못 살아가지고 내가 왔어 이제 아수분께 샀지. 그때 시집 오가 있을 적에 동생이 2년 후에 시집으로 왔는데 내가 친정에 못 살아 없어서 없은 일이 있는가 대구 가서 농을 사가지고 짊어지고 우리 시숙이 사가 왔는데 내년 농을 주기로 내 밑에 동시를 안 줍니까? 동시를 죽인데 말도 못 하고 뭐 어른들 하는 걸 어쩌게요. 말도 못 하고 밖에 매고 막 음성기는 또 안 사고도 안 되고 수습했길래 농 그릇, 너무 헌농 그릇 샀지. 그때도 농방도 없어갖고 사도 못 했고 쏭막 그렇지. 말 한마디 그때는 어른이라 그만 어디 해봤습니까? 죽으라 그러면 죽는 선율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. 우리 동시가 이제 농사력금이 와서 계속 명한 동네 뭐 옛날에는 자기 한 평상에 부자로 살았답니다. 부자로 살았는데 나이 많아갖고 그러고 이제 좀 가난해지고 어른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뭐 이런 게 이제 돈이 아서 봐서 그걸 이제 판다 그런 게 샀어요. 농도 우선이 보기는 또 괜찮았고 그때는 저런 농이 귀했거든요. 옆에 종으로 발라놨더라고. 종으로 발랐는데 나무가 빈 게 전에 쓰던 사람이 보리시리한 종으로 발랐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게 종이가 그냥 떨어져가 뜯어져가 이랬대가지고 내 산단에는 그냥 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. 죽고 나서야 저 그냥 뭐 내비든가 어쩌든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산전에 내가 옷을 입어야 됐기 내 20살에 샀는가 그렇게. 이게 옛날에는 사기를 만든 요강인데 좋은 기라고 이렇게 돈깨는 쪼슬 끼우면 내가 와서 이제 아수분께 샀지. 사람마다 소변 안 보는 사람이 엄청 깨네. 누구라도 그때 요강 다 있었거든. 두 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냥 사고 와서 뭐 하다가 깨놓은 게 없고 그렇죠. 한 개만 남아 있어. 지금도 좀 아무 필요가 없는데 내 필락해도 그렇고 그 만날 집에 있는 게 그냥 놔둔. 딸 쥐가 하는 말이 엄마 이건 난제 저기 뭐시고 골동품 될지도 모른다. 그 소리는 한번 하대. 쥐가 돌아 이 소리는 안 해도 물리줄 물건에는 또 뭐 있습니까? 물리줄 물건도 아닌데 뭐 전부 고물 한 가지인데 뭐